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에이서 2023 스위프트 엣지 16 OLED입니다. 라이젠 7 78400U CPU와 512기가의 저장장치, 32기가의 메모리와 라데온 그래픽의 16인치 3K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할인과 쿠폰 할인과 카드 할인으로 107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현금 최저가보다 43만원가량 더 저렴합니다. 카드로 구매하실 경우 3개월 무이자 할부 및 11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서 부담은 좀 덜 수 있겠네요. 와우 회원 가입 시에만 할인된 가격이 보이기 때문에 구매 전 와우 회원 가입은 필수입니다. 이 제품은 윈도우가 없는 제품으로 저렴한 윈도우 키 하나 구매하셔서 설치하셔야겠고요. 구독자 대상으로 윈도우 설치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대략적인 사양을 살펴보면 OLED 디스플레이의 화려함과 지문인식 같은 편의장치가 눈에 띄는데요. 노트북들이 고성능이 될수록 갈수록 무거워지고 두꺼워지는데 이 제품은 얇고 가볍고요. 외부 하우징은 알루미늄으로 사진보다 실제로 보면 고급스러워 보이겠습니다. QHD와 4K 중간급인 3K OLED 디스플레이는 500니트의 밝기로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쨍한 화면을 보실 수 있겠고요. 저전력의 CPU는 라데온 780M 그래픽을 내장하고 있어서 어지간히 가벼운 게임들은 지포스 같은 게 없어도 플레이 가능해요. 특히 AMD의 내장 그래픽들은 인텔의 CPU에 내장된 그래픽보다 성능이 좋은데요. 외장 그래픽이 없는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는 가벼운 게임이라도 가끔 즐기신다면 AMD 계열이 좋아요. GTA 5 같은 경우 인텔의 내장 그래픽은 60프레임 방어도 힘들어 보이는 반면 780M은 100프레임에 근접해요. 물론 사이버펑크 같은 게임들은 보시는 화면처럼 옵션 조절은 필요하지만 30프레임 정도로 못 즐길 정도는 아니고요. 가벼운 온라인 게임들은 말할 거 없이 개속 가능하면서 지포스보다 배터리와 팬 소음은 작은 장점이 있어요. 도서관 같은 곳에서 갑자기 팬 소음이 시끄럽게 난다면 펑션키로 수동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런 곳에서 노트북이 시끄러운 것보다 뜨거워져도 천천히 식히며 조용한 게 낫죠. 웹캠은 흔치 않은 QHD 웹캠을 탑재해서 고화질의 화상 채팅이 가능하고요. 전원 버튼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돼서 전원 켜는 순간 윈도우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C타입 단자는 외부 모니터 확장 및 콘센트가 없는 외부에서 65W급의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OLED 디스플레이는 화질뿐 아니라 넓은 해상도로 작업 영역 확보에도 용이하겠고요. 메모리도 32기가나 돼서 3D 렌더링이나 영상 편집도 메모리 부족해서 답답할 일은 없겠네요. 저장장치도 1개의 추가 확장 슬롯이 있어서 필요시 업그레이드도 쉽겠고요. 지문인식이나 외부 포트의 편의성도 좋아 보입니다. 거기에 적은 전력의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은 덤이겠네요.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국경일에도 배송되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밤 12시 넘어가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